이슈 뉴스, 슈퍼맨이 돌아왔다. 장범준 하트 송승아, 열애설 비하인드, 기자인 줄 모르고 인정, 테나시아 는 우빈 기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장범준, 건우, 사진 등 KBS의 방송화면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가 새롭게 등장한 장범준 가족과 건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10일 방송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장범준 가족과 휴식 후 다시 돌아온 건으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앞서 장범준 가족은 짧은 예고 영상만으로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장범준의 첫 리얼 예능 출연이자 베일에 쌓여있던 사생활을 공개하는 만큼 폭발적 관심이 집중됐다. 장범준 가족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솔직하고 다정한 일상을 보여줬다. 장범준과 아내 송승아의 첫 만남 후 서열애설 비하인드가 공개됐다. 아내 송승아의 기타 선생님 소개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열애설 사진이 찍혔을 때 기자인 줄 모르고 열애를 쉽게 인정했다고 털어놔 웃음을 자아냈다. 이와 함께 역대 최연소 슈퍼맨 아빠 장범준의 특별한 교육법도 돋보였다. 장범준은 밥을 먹지 않겠다는 좋아하다 남매에게 냠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줘 아이들이 스스로 밥을 먹고 싶어하게 만들거나 송승아와 떨어지기 싫어하며 슬퍼하는 딸 조아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정한 아빠의 면모를 드러냈다. 장범준과 송승아의 이 새 좋아하다 남매 등장에도 시선이 집중됐다. 아빠의 외모뿐만 아니라 감수성까지 쏙 빼닮은 첫째 딸 조아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막내 아들 하다의 사랑스러운 등장이 관심을 모았다. 두 살부터 슬픈 노래를 들으면 엉엉 울었다는 조아는 이날 밤 송에서도 감수성이 폭발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장난꾸러기 하다는 앙증맞은 윙크와 애교를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슈돌에 다시 등 장한 귀염둥이 건우도 빼놓을 수 없다. 더 치명적인 귀여움으로 컴백한 건우의 밀리리야 됐다 등 옹알이 한마 비 한마디와 VJ 삼촌에게 선물한 반기 등이 웃음폭탄을 빵빵 터뜨렸다. 특히 건우는 폭발하는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거나 숟가락이 아닌 손으로 밥을 먹는 새로운 먹방 스킬을 획득한 후 우와 라고 감탄사를 내뱉는 등 풍부해진 감정 표현을 보여줬다. 이처럼 첫 등장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장범준 패밀리와 오랜만에 만나 더욱 반갑고 귀여운 건우 반가운 얼굴들이 제대로 시선을 감탈하며 시청자를 즐겁게 했다. 이를 입증하듯 장범준 이름이 검색어 상위권